27번째 패턴, include의 번역입니다. include는 그 구어체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기본 동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어체, 책 번역을 하시다 보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번역가들이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포함하다 포함하다라고 번역을 하셔가지고 어색하게 번역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본 패턴은 포함하다라고 그냥 써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The price included all charges 하면 그 가격에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The hotel room charges includes breakfast 하면 호텔 숙박 요금에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냥 포함되었다라고 표현해도 좋은 경우죠. 자, 근데 두 번째 응용 패턴의 경우에는 포함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어색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번역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The book includes the name of all 노벨 프라이즈 위너스 하면 노벨 수상자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단히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There are many chemicals included in cigarettes 하면 담배에는 많은 화학 물질들이 있다 혹은 들어 있다라고 간략하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에 관련해서는 가산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린 경우도 있죠. The bank included interest with principal 하면 원금에 이자를 가산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심화 패턴입니다. 심화 패턴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하지 않아서 간략하게 부사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아예 번역을 생략하고 문맥으로 알수 있게끔 다른 표현을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Jessica asked to be included among the people going on the tour 하면 무엇의 일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의 일원이라는 표현도 빼서 그냥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장 내려가서 His company first launched the drinks that included real tomatoes 하면 토마토가 든 음식, 음료를 런치했다. 이 경우에는 등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등이라고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죠. The symptoms of food poisoning include stomachache, vomiting, and diarrhea 하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많은 번역가들이 복통, 구토, 설사 등을 포함한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포함하다라고 쓰지 말고 그냥 등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